최상병 특검이 통과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마디 남깁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일이 많다 보니까 그 너무 큰일에 가려져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해병 순직 관련 특검법 역시 우리 원내대표님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왔던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제가 영수회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에 접근해 가는 것, 이 정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장률도 낮고 국민 소득도 지금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14위권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밀려났다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환율 급등 때문에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감자, 사과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 경제, 지방 경제, 골목 경제, 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질 소득이 감소해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소득 이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정치 경제 책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좀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만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